오늘은 글로벌 기관들이 입을 모아 10년 뒤 이 시장의 규모는 4에서 5조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토큰증권과 ST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큰증권의 개념.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ST 혹은 토큰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토큰증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증권 발행 형태의 관계.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는 6가지이며 크게 점용적 증권과 비점용적 증권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발행 형태는 3가지로 나뉘는데 금융위원회는 증권을 음식으로,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1. 어떤 그릇에 담겨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여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2.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 형태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3.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점용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 관리되는 기존 전자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 형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현재 30조 원 수준의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천에서 6천조 원의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관들의 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토큰증권 발행 유통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여 증권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토큰증권 발행 유통제도 정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4년 5월 29일 관련 입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 현황과 제도적 의의. 1.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현재 국제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 정비가 완료된 국가가 거의 없어서 토큰증권 프로젝트는 많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 등을 신고하여 발행하고 주요 거래시설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규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큰증권을 공모가 아닌 사모 또는 공모면제 제도를 이용하여 발행합니다. 2. 제도적 의의. 토큰증권 발행 유통제도의 정비는 조각투자 등의 신금융투자 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증권성 이슈.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 규율 체계가 정립되기 전에 대규모 시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주로 분산원장 방식으로 거래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원장을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거래되었는데 이런 거래 구조는 기존 자본시장과 비슷해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증권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정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가상자산 거래와 토큰 증권 거래로 나눠서 규제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위 테스트를 이용한 증권성 판단. 미국의 증권 규제 당국인 SEC는 하위 테스트를 사용해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이 테스트는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는 투자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합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SEC는 173건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토큰 증권 거래로 간주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도 미국의 하위 테스트 기준을 참고해 투자계약 증권 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국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뮤직하우와 퀘스트 의견. 16년 4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으로 대중음악의 저작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잘게 쪼갠 조각투자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뮤직하우에 대한 키웨스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뮤직하우는 저작권 자체를 여러 개로 소유권을 나눈 것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한 개 권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금융사기로 판단된다고 전했으며 수익 창출 모델의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분산 원장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 원장을 전자증권법 체계에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발행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비정형 증권 유통 허용과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산과 권리가 토큰 증권화되어 발행, 유통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변화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토큰화된 증권을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입니다. 발전 방안. 1. 단기적 방안. 단기적으로는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관련 제도가 신속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 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장기적 방안. 장기적으로는 토큰 증권과 전통적 비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 시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장외거래에 적용되기에는 과잉규제적 성격이 큰 매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머리.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제도의 구축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토큰 증권 시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장외거래 시설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기대 효과 그리고 발전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 채널에 서포터스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IMGUN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KBS, YTN 등 뉴스 출연을 통한 공익적 자문활동,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유튜브 비트슈아, 박작가 크립토연구소, 블록체인 타임즈, 코인투자학교, 웅달책방 출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블록체인 투자 관련 도서 퀘스트 디지털 자산 투자를 출간했으며 투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미를 대표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아울러 퀘스트 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는 아모레퍼시픽 사내 장학생으로 성균관 글로벌 MBA를 2012년 수료하였으며 식스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자격을 1위의 성적으로 취득하였고 사내 공식 컨설턴트로서 부문별 임원진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곳에 기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퀘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